오늘 시장 빅데이터로 정리해 볼게요. 박준남 매니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기 앞서서 이전에 매수한 종목 리뷰할게요. 수익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오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셈 그때 IT 언택트 관련주로 그 IDG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항제주처럼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은봉이 이제 장대 은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이때 선박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굳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벌써 19%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네요. 하여튼가 앞으로 네오셈 뭐 실적까지 같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많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니틱스 하나 보겠습니다. 시니틱스가 조정을 거치고 잘 가고 있는데, 시니틱스도 7월 16일 날 2,920원이죠. 뭐, 막 싼 가격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네요. 그죠? 이제 8월 5일 이제 은폐 행사니까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지입니다. 그죠? 이 종목도, 지금 다른 종목들을 갈 때 가지가 못했어요. 그죠? 한 3개월 동안 다 이렇게 신고가 냈는데 못 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빠서 못 간 거냐? 아니죠. 때를 기다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8월 5일이니까 오늘부터 스마트폰 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3,200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세계 핵식이나 터치 IT 관련해서 세계 일정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한 신종목도 우리가 공개를 했었죠. 우리가 8월 5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 스마트폰 주들이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실적과 그 시즌 이게 프리드 스마트폰에 이게 이번에 갤럭시 폴더 2 그리고 노트 20이 8월 5일쯤에 이제 엄청 행사를 하니까 아마 적어도 이번 주부터는 움직이고 그래서 관련 종목도 움직이겠는데, 이것도 지금 PBR 한 0.8 정도니까요. 잘 보시고 8,500원 신고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원인텍, 지네텍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빅데이터로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오후장 좀 힘이 살짝 빠졌어요. 살짝 밀렸는데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뭐 7월 27일인데 이제 마지막 주네요. 네. 그동안 오늘 제약주가 잠깐 주춤하네요. 근데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제약주가 좀 뭐 신풍제약이나 뭐 한 10배, 30배 올라가는 건 제가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근데 안 올라간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갔는데 시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아마 코로나 제약바이오하고 세정시하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이언스 바이오 그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뭐 빌게이츠가 그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녹십자 혈장 관련하고 백신 쪽은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임상에 가깝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한 주들 SK케미칼 제약바이오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한 10배, 30배 간 종목들은 당연히 탈출은 나오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다. 바이넥스, 녹십자. 녹십자는 뭐예요? 혈장이잖아. 그 관련해서 임상 이상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치매, 메디포럼 제약도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애국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또 그 전범 기업들 뭐 철수한다고 현금자산 매각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또 다시 경제 보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신성통상이나 남영지비안,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주들이 움직이고 있겠죠. 코리아 서킷이나 오늘 인터플렉스 상당히 급등하면서 코리아 서킷 오늘 계약 공신 나오면서 잠깐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 잘 보시길 바라고요. 지니틱스, 예전에 제가 공개해드렸던 거죠. 챔트로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주들도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잠깐 오전장에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잠깐 좀 밀렸는데 테스나, PSK나 네오셈, 네페스, 유니테스트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세종시, 오늘의 키워드가 세종시, 영보화,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충청도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해서 이게 수도 이전 선도죠.
그 안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키워드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됐으니까요. 그런 관련 종목들 이미 급등한 종목들 말고 급등 아직 하지 않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테마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그래도 그 안에서 반도체 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했을지 한 종목으로 골라볼게요. 빅데이터가 꼽은 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세종시에다가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템트로닉스라고요. 템트로닉스인데 코드명이 089010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010 맞네요. 관련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키워드에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애국 테마가 있었죠. 이 회사가 또 애국 테마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세종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애국, 스마트폰, 세종시,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 연속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상 최대 실적, 2020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폰 실적 향상, 애국 테마, 그게 세종시 관련해서 뭐 사업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네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일 테마, 스마트폰, 세종시 실적인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연방이나 관련 종목들 한번 흐름을 좀 이따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정말 많죠? 한두 가지 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실적 당연히 궁금하고 가야 되겠죠? 아무리 테마지만 우리는 실적이 뒷받침하는 종목은 관심이 없다. 캠트로닉스. 2017년도 2900억부터 시작해서 2018년 3000억, 2000년에 4000억, 올해 5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4년 내내 성장하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161억에서 11억, 작년에 166억,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근데 주가가 아직 안 갔네요, 이번에. 근데 올해 사상 최고치 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흥미가 많이 갈 겁니다. 캠트로닉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에 무선 충전 사업을 양도했어요. 200억 원에. 그죠? 그럼 왜 양도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이 회사가 그것을 관련해서 양도를 삼성전기에서 받은 뒤로 통신용 무선 충전 통신용 무선 충전의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캠트로닉스 세종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세종시에 보면 세종시 전동량 사업장에 아주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종시에 인근에 세종시도 아니고 대전에가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죠. 뭐 프롬파스타나 유라테크 그런 종목들을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캠트로닉스가 아까 제가 삼성전기의 그 무선 충전 관련해서 사업을 양도받은 뒤로 자동차 있죠, 우리. 우리 핸드폰 충전도 자동차 탔을 때 제일 많이 무선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르노 삼성 자동차 QM3, QM6, SM6 전기차, 현대차 거기에도 관련해서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캠트로닉스가 아까 삼성전기의 그 양도를 받은 뒤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있죠. 갤럭시 10일부터 플러스의 무선 충전 모듈 주요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선 충전 이거 상당히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그죠? 이게 삼성만의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요즘 뭐 테마주가 많이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세종시 인근 부동산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라텍 한번 봐보세요. 저점 대비 한 두 배 정도 올랐고요. 프롬파스터 대주산업 영보하겠습니다. 다 이 종목들이 최소 두 배 정도 부근은 올랐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 아직 주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관점에서 제가 내리들을 좀 제가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계룡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땅이 없어요. 대전시에 땅이 있는 것만으로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종시에 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삼성전기에서 무선충전 사업부를 양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임원 제가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김영수 사장님, 김한수 사장님이 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이게 삼성적인 인재들을 다 영입해 왔네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캠트로닉스가 무선충전이 어디 들어가요?
삼성에도 공급하죠. 현대에도 공급하죠. 기아에도 공급하죠. 르노에도 공급하죠. 캠프닉스는 무선 충전 제품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스마트폰과 IT 그리고 무선 충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우리 캠프닉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들어볼까요? 네, 캠프닉스 보세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었는데 네.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 4개월 정도 행보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면서 예, 꾸준하게 보이면 최근에 한 번씩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을 한 번씩 보였네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16,400원인데 오늘이 전고점 부근이네요. 뭐 전고점이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목표가는 제가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제가 2만 원 정도 전고점 있죠. 여기 2만 원 정도 제가 제시하고 손절가는 살짝 밑에 14,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시장의 빅데이터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뽑아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